오늘 어떤 간증 4.3.4의 주제는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서 행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과 세상이나 마귀 사탄에 속한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합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듣지 않고 세상의 귀를 기울이고 마귀 사탄의 조종을 받습니다. 마귀 사탄이 시킨 대로 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단에 빠진 사람한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단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그들의 조종을 받는 걸 나는 봤어요. 그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단에 빠지니까 사탄의 말에 꿰매 빠져서 그대로 조종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육체에 원하는 대로 따라했다는 거예요. 육체가 도둑질하라, 강도하라, 간음하라, 간통이라 하리라. 육체가 시킨 대로 했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는 자를 따라다녀서 육체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란 거예요. 세상에 속하고 육에 속하고 마귀 사탄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조절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영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속하고 마귀 사탄에 속한 사람들은 물질과 간음과 도둑질과 살인과 이 모든 것들이 그 육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거룩한 영이고 그건 하나님이 속한 사람이에요.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 소외된 인간을 타락한 모습으로 에덴에서 추방당한 인간을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사탄의 지배하에 종노릇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에덴에서 추방당한 인간은 여기서 사탄의 종노릇 하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탄의 세상이고 사탄의 조종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들은 다 다음에 죽은 후에는 다 소용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에다가 심은 것들은 다 다음에 크게 1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소득을 거둘 수 있지만 이 땅에 심은 마귀 사탄과 짝하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심은 것들은 아무것도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에요. 세상에 속한 것, 육에 속한 것은 더럽고 추하고 거짓되고 악한 것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마귀 사탄의 자녀였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로 우리 인류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마귀 사탄의 자녀는 지옥 백성이 돼서 다 떨어져서 그 영원한 지옥불에서 타서 죽지도 않고 고통을 당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십자가에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고 그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요한복음 8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 스스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추방당한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인 자기 아들을 제물로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죄 없이 온전한 흠없는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자기 독생자 아들마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날 보내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자기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그런 발언으로 인하여서 예수께서는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사두개인 이런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신성 모독죄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형으로 죽음을 맞게 되었고 그 죽음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한 이미 예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흠없이 온전한 제물로서 예수를 보내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입니다. 이건 예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인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제물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예수께서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과 사이에 모든 막힌 담이 무너지고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한두 마디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하고 음란과 사탄과 마귀 족속인지 육에 속한 것인지 그냥 알 수 있어요. 즉시 간파할 수 있습니다. 영이 열린 사람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 자인지 마귀 사탄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그냥 보면 알아요. 내 어떤 가정 밑에다가 악한 마귀 사탄들은 글을 갖다가 하는데 아 이건 마귀 사탄이 쓴 글인지 의뢰받은 성도가 쓴 글인지 즉시 알 수 있어요. 그들 속에는 마귀 사탄의 언어가 들어있고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고 성령이 임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이 살아 운동력을 지닙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한테다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중보기도를 하고 축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그 속에 들어있는 성령을 만납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에 속한 사람이 내 어떤 간증을 들었을 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열려 있고 하나님에 속한 자는 당장 내가 던지는 그 영적 하나님의 능력과 힘빛을 받아서 흡수합니다. 그리고 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손을 얹는다는 건 우선 빛을 받을 준비가 돼 있으라는 소리예요. 똑같은 사람한테 두 사람한테다가 빛을 던졌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서 금방 낫고 어떤 사람 안 나요. 그것은 빛 받을 그릇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5절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안 오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그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노라.
뒷부분이 더 중요해요. 아는 거,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나는 그를 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십계명이라도 기본적인 십계명이라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십계명이라도 지켜야 돼요.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다른 신한테 절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여러 가지 십계명 속에 들어있는 그런 것만 지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그걸 지키는 것이 행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그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 곧 말씀이시며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실현하는 삶이 온전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고 계명에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알기만 하고 지키지 않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밭을 메다가 한 사람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신도 알고 하나님도 압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믿음을 살 때 마지막 심판의 날에 두 사람의 밭을 메다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떤 사람이 악한 자로부터 도를 받고 무고한 자의 밭에 독을 뿌렸습니다. 세상 사람 눈에는 아, 저 사람 참 재수가 좋아. 저 나무 밭에 무고한 자의 독만 뿌렸을 뿐인데 엄청난 도를 받고 아, 저 사람 아주 돈 벼락을 얻었어. 나도 저런 일이 없나? 그러고 부러워하겠죠. 그래서 나무 밭에다가 독을 뿌리고 행재를 얻었으니 이득이고 자기와 상관없는 무고한 자의 집에 독을 뿌린 자는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됐습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해요. 아, 저 그까짓 거 독 좀 뿌렸을 뿐인데 저 사람 저렇게 많은 돈을 벌었어? 아, 참 부럽네.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잠시 순식간에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소득이 있는 일을 했다고 쾌재를 부르겠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무집에 독을 던지고 대문과 자동차 손잡이에 독을 묻히고 첨단 기계로 나무 자동차에 돈을 받고 급발진을 시키고 라이트를 꺼버리고 이 시키는 악한 짓을 바로 자신에게 돌아오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기가 뿌린 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무엇을 뿌렸느냐. 내가 선한 것을 뿌렸으면 선한 것으로 되돌려받고 악을 뿌렸으면 악한 걸로 되돌려받아요. 뿌린 대로도 받는다는 거예요. Y 기업이 35년간 우리 집 대문과 내 자동차 손잡이에 독을 묻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전에 Y 기업을 피해서 이 완도로 귀촌을 했는데 완도로 귀촌한 후에도 똑같은 독을 주변 사람들을 매수하여 묻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집 주변에 새로 집을 지어서 서너 집으로 우리 집을 감시하고 자기 모든 악행이 전부 다 잘 속여 먹었는데 하나님 영이 열리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악행을 정신 조종해서 저렇게 인터넷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으니 빨리 인터넷으로 너 블로그를 수십 개를 만들어서 퍼뜨려라. 나로 체험하게 만들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아무도 그걸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만 그 Y 기업이 이런 악한 짓을 하고 낙동강 상류에서 기준치 30배의 칼륨을 뿌리고 독가스를 내품고 대구 구미 뭐 부산 시민들의 젖줄인 안동댐을 다 오염시켜서 수많은 그 독이 뿌려져서 위험을 이런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이렇게 위험에 빠뜨리는 이런 Y 기업의 악행이 인터넷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게 TV 매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세뇌시켜서 정신조정으로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한 군데 모여서 전부 다 죽이게 만들고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만이
그 들음에도 깊이가 여러 가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지층에 한 단계만 듣고 어떤 사람은 두 단계를 듣고 어떤 사람은 세 단계를 들어요. 마지막 네 단계, 다섯 개 단계를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의 그 사람의 행위를 맨 처음에 알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행위 밑에 쌓여있는 죄성이 보이고 그 사람의 행위 밑에 그 사람의 조상의 악행까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디까지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 깊이가 있는가. Y기업이 인터넷이라든지 이렇게 TV 매체를 통해서 어떤 특정 단어로 해서 수많은 사람, 무고한 사람을 갖다 정신조종해서 한 군데 모여놓고 다 죽이고 이태원 사건이나 강원도 펜션샷 사건이라든지 이런 천안함 사건 뭐 이런 것들은 디도스 사이버 테러 이런 것들이 다 Y기업에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걸 볼 눈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Y기업이 자신의 악행이 나로 인하여 세상에 알려지자 나를 죽이려고 이곳의 고향이 이곳의 고향인 사람을 고용했다고 했습니다. 이곳이 고향인데 어디 광주에 가서 노숙자처럼 돼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고향 사람이 여기 와서 나를 죽이면은 이 지역은 다 같은 박씨 집안만 사는 동네니까 자기 경찰도 이미 Y기업이 매수해 있는 상태고 조사를 해도 다 함구한다는 거예요. 함구. 전부 이 지역이 자기 친척이니까 외지 사람 하나 죽여도 다 함구할 것이다. 그렇게 여기고 Y기업이 이 지방의 친척인 사람을 이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을 저 객지에서 망해가지고 노숙자가 돼버린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 집 바로 밑에 독가스를 보내기 위해서 바로 우리 담 밑에 도로 밑에 바로 비닐하우스를 친 거예요. 그러면 비닐하우스를 짓는 사람은 최악의 사태에 있는 처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 비닐하우스를 칠 때 아파트 공사 짓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6~7명이 몰려와서 밑에다 기초를 쌓고 뭐 엄청나게 짓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노숙자인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기계실이라고 그러던데요? 그런 거예요. 컨테이너 박스를 놔뒀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건 기계실이고 너한테다가 온갖 그 자동차 급발진이니 모든 그 내비 조작을 하고 니들한테 그 빔을 쏘아가지고 거기서 내장의 움직임까지 다 관찰하고 이러고 있다. 도감청은 기본이고 정신을 조종하는 전자파를 쏘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인터넷에 계속 올렸더니 저 컨테이너가 새콤 컨테이너를 갖다가 이 허허 볼판에다 우리 집 밑에다 세워놨어요. 거기가 빈 공터인데 저건 너를 지금 이 허허 볼판에 아무도 없으니까 지금 저것을 갖다 놓고 큰 자물쇠를 잠궈놓고 우리 걸 지금 전부 다 도감청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 너 차를 급발진 시킬 때는 속도를 내지 말고 바로 도로변에다 차를 세고 시동 꺼라. 그래,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왔는데 보니까 정말 형편없는 노숙자 모습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런 그 밑에 기초 작업을 그렇게 튼튼하게 하고 그렇게 그런 비닐하우스를 질반한 인물이 못 됐어요. 그러더니 이제 그 사람은 번들번들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독가스를 날마다 해서 우리 집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빨리 나가라. 이것이 심각한 독이다. Y기업이 돈을 줘서 지금 저 사람이 네 집에 독을 붙이고 있고 파이프를 네 집에 연결했다. 우리 집 쪽으로 스텝 파이프를 연기를 피워서 우리 집에 보내기도 하고 스텝 파이프를 우리 땅 밑으로 보내기도 하고 첨단 기술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첨단 기술로 해서 우리 집에 공기를 한대. 우리 온 가족이 그 고통을 당하고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다 기침을 하고 두통이 오고 그랬어요. 우리 가족을 죽이려고 독가스를 보내는 사람이 이쪽 고향 사람인데 내가 쫓아가서 당장 이거 그치고 우리 집 쪽으로 향한 이 난로를 치우라고
그래가지고 몇 번을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사람이 이제 그 난로를 치우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그 다음에는 스텐 파이프를 가지고 더 큰 돌 축대가 쌓여 있는데 그 축대 사이에다가 끼워서 우리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무고한 자를 향하여 독가스를 보내던 자가 그 독을 하나님께서는 그 자가 건강하고 번들번들이 좋아졌는데 갑자기 지난 겨울에 죽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독을 마신 거예요. 근데 이 독가스를 버린 자가 죽었는데 그 축대 사이에 구멍이 송송 나서 물이 빠지기도 하고 그 구멍으로 우리 집에 파이프를 넣던 그것이 사람 죽고 나서 그 비닐하우스는 아무 소용이 없는데 거기다 개를 그대로 두고 그 저기 축대를 전부 콘크리트로 했어요. 그 대신에 우리 집에 넣는 파이프가 있었던 그 자리에 있는 구멍을 그대로 살려놨어요. 아, 놀랍죠. 자기 자신이 독을 마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악을 쌓는 것은 자기한테 몇 배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으로 되돌아오고 악한 것은 악한 것으로 돌아옵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자기한테 돌아오고 자기 후손에 돌아오고 자기 자식이 돌아오고 오늘 요한복음 8장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더라도 우리는 말씀 듣지 않아요. 듣지 않은 사람이 많 있죠.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처음에 말하죠. 예, 오늘 어떤 가정은 4.3.4.2의 주제는 하나님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입니다. 잠시 후에 어떤 간증 4.3.4.2의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축도와 중보기도가 있겠습니다.